제 뒤에서 뭔가 들고 있는데 이거? 어? 팀이 네가 집에 어? 야. 당신은 혀를 내밀어 보이고 주머니를 닫았다. 둘이 친하구나. 아, 안녕 라벤더. 마침 갈 준비 마친 참이야. 준비됐어? 그래. 좋아. 아, 깜빡했다. 자, 이거 받아. 으시시 쿠키 3개. 오븐에서 갓 꺼냈다. 네가 이걸 좋아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어. 고마워. 그림이 낫 졌어? 그 사람들도 가끔은 뭐 까먹는다니까. 뭐야, 저 뒤쪽에 쟤 누군데? 알바생이야? 응, 낯은 있어. 그림한테 받은 건 아니지만. 좋아, 이제 두 번째 동굴로 갈 거야. 언덕 위에 있는 곳이야. 그럼 가자. 제빵사가 합류했다. 아, 동료가 있지, 참. 동료가 될수 있구나. 좋아, 라벤더. 이제 유령을 수확하는 방법을 그렇게 하면 돼. 이게 다야? 아니, 눈을 감으면 수확한 영역을 써서 더 강해지, 눈을 감아서 잘 되는 것 같아. 아무래도 네가 나한테 가르쳐 줄게 별로 없는 것 같아. 얘가 가면 팀이와 함께 혼을 찾을 수 있겠지? 진정의 신참, 이 동굴을 정리할 때까지는 안갈 거야. 모든 신참들이 하는 거거든. 네가 쓰러지면 내가 돌봐줘야 하고.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 어? 뭔데? 말 못해. 아직 비밀이거든. 앞장서, 라벤더. 이 동굴을 탐사하려면 틈새를 뛰어넘어야 할수 있단다. 그리고 폭포에 숨겨진 구역도 있을 수도 있지. 길 잃지 않게 조심하렴. 이 동굴은 매끄럽고 축축하단다. 엉덩이를 건널 땐더 조심하거라. 이 동굴은 모든 리퍼에게 열렸단다. 이 안에서 친구들을 잃었어. 마지막으로 봤을 땐 폭포를 쫓고 있었는데 찾으면 나한테 알려줘. 걸렸다. 시력이. 아! 동료로 돼 있는데도 같이 못 싸우네? 핫! 훗! 분명히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네요. 뭐야, 얘왜 이렇게 자주 찔러? 수줍이야! 아! 유령들이 사라졌다. 영역 5. 세상에서 제일 무섭게 생겼어. 집단 끈기? 찌르기. 쟤 뭐야? 버퍼야? 쉴다네, 쉴다. 꿰뚫는 시선. 아무래도 스킬을 이제 습득을 해야 되나봐요. 꿰뚫는 시선을 맞을 때마다 데미지가 경감하나? 아니, 위에를 때릴라 했는데 왜 표적이 또 위로 돼 있어? 죽겠다, 이거. 아, 쟤를 잡아야 되는데. 죽겠다. 그만해, 이것들아! 나좀 그만 때려. 턴이 왜 이렇게 빨리 도는 거야, 쟤네. 죽었다. 꽥. 헤이, I didn't like the idea of leaving you on the ground. So I took you here to rest instead.
Don't push yourself too hard, okay? 너무 자기 자신을 밀어붙이지 말래요. 가자. 얘 한글이 전부가 다 안 돼 있고 부분 부분 돼 있어. 요 어떻게 가? 일단 영역으로 스킬을 좀 배워볼까요? 다른 것들을? 신속 수학 내내 스피드를 두 배로 늘려 두 배 빠르게 행동한다. 아 근데 이걸 배우려면은 다른 것들을 배워야 되는구나. 스피드 10에서 12로 요구치 2 12에서 15 15에서 19 19에서 24 24에서 30 30에서 32 32에서 35 35에서 39 아 이게 패시브들이네 방어력 힘 데미지 특수 아 그렇구만 야 다른 스킬들 다 필요 없고 패시브만 올리자 아까 네모가 패시브 같다고 얘기했었어요? 어쩌라고요 내가 채팅을 지금 봤는데! 우와 개빨리 차 뭐야 쟤 에? 어? 아, 막 분열하는데? 이거 빨리 못 잡으면 내가 죽는 거야? 시스템이 이상한데? 와 영역 되게 많이 준다 46을 주는데? 부족하네 벌써 이건 뭐죠? 숨겨진 벽이야 이게? 영역 10 이게 뭐야? 영역 20을 먹은 건가? 그러네 방어력이 중요하지 애초에 포인트도 많이 안 먹고 말이야 갑자기 겁나 먹네? 좋아 난 이제 강해 어? 뭐야 너 어 야 개무섭게 생겼어 굽이래요 이름이 어! 나 피 계속 단다 톱 데미지 걸렸나봐 와 데미지 65? 왜이렇게 세? 으시시 쿠키 획득 리퍼를 낮쪽으로 끝으로 찔러보았다 싫어 학교 가기 싫다 다시 찔러보았다 야 일어나 그거 꿈이야 조용해 좀 더 세게 찔러보았다 으아아! 아 제방사 너구나 걔는 라벤더야 그렇구나 그렇구나 네가 왜 여기 있어 너 요령굴 싫어하는 겁쟁이 아니었어? 뭐가 어째? 예술가라고 해주지 않을래? 빵 예술가지만 헤헤헤 아무튼 만나서 반가워 라벤더 자
맛있어 죽는 도넛 두 개. 도넛이야, 배고프면 먹어. 안녕. 라벤더, 내가 여기에 좀 오래 있었거든. 그치만 쟤는 도무지 일 못하겠어. 굳이 생각하지 마. 그래. 호잇! 아! 걸려버렸! 솟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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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솟지! 솟지! 좋아, 데미지가 꽤 세서 애들 두 대만 맞으면 죽네요. 제빵사 이건 뭐야? 만지면 그냥 녹아내리는데? 이런 유령들이야. 아직은 공격적이지, 공격적이 되지 않은 유령들이지. 아직은. 너나 여기 있는 아무도 측은하지 않아? 이 유령들을 수확하면서? 가끔은 슬퍼 보이는데. 최근에. 그래서 난 하기 싫은 거야. 다른 사람들은? 그림 말 맞다나. 다 이미 죽었으니까. 따져보자면 녀석들을 더 나은 곳으로 보내주는 거야. 유령으로 남는 건 넘어가는 것보다 나빠. 가자. 영력 5. 영력 5. 이 위에 뭐가 있나? 에? 어, 이 위에 뭐가 있나봐요. 오 예스 베이베. 또 찔러. 쿡쿡. 리퍼가 말없이 맛있어 죽는 도넛 다섯 개를 주었다. 제작진이 만들기 귀찮았나보다. 옷 네 개로 다가와. 영력 5. 슬슬 저장할 때 되지 않았냐? 저장 한번 하고. 영력 5. 아, 틀림. 영력 10. 아, 걸렸. 팔로우 감사합니다. 이게 색깔이 유령들마다 있는데 그게 속성인가 봐요. 후리기? 공격 이름이 후리기야? 기분 나빠. 난 세리기! 세리기가 이겼다. 15 영력? 영력 79. 됐어. 깔끔하게 다 맞았다. 그 다음에 주머니로 가서, 어, 야, 아이템 많네. 이거 저거 먹어도 되겠는걸? 좋아. 그동안 꽤 많은 애들을 구했죠. 왜 여기 두 마리나 이러고 날 쳐다보고 있냐? 의장. 얘부터. 선빵 필승이다, 자식들아! 와, 데미지 87. 아, 집단 끈기가 방어력 올리는 건가 보다. 파문. 그러게요, 이거. 어느샌가 사냥을 즐기고 있어. 숫자. 숫자. 저기, 라벤더. 여기서. 여기서 헤, 쉬면 딱일 것 같아. 지쳐서 그러는 거지? 헤, 아니야. 근데, 근데 라벤더 뭐 좀 물어봐도 돼? 방금 물어봤잖아. 아무튼 말해봐. 뺨에 그 회오린 뭐야? 아, 뺨자국 말이구나. 뭐, 우리 가족 유전이야. 다들 있더라고.
난 이게 없었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했어. 살아있었을 때는. 왜? 뭐 지금은 상관없지만 어렸을 적에 이것 때문에 귀찮은 일이 많았거든. 예를 들면 초등학교 시절에 선생님이 나한테 왜 매직으로 얼굴에 그림을 그렸냐고 한 적이 있었어. 해명을 하려고 했는데 물수건을 가져와서 뺨자국을 지우려고 했어. 그러니까 웃긴 일이었지. 그렇게 나빴던 건 아니야. 그치만 중학교 때부턴 뭐 그 얘긴 굳이 안 해도 되겠지. 그렇구나. 그래, 난 마음에 들어. 내 초등학교 시절엔 누가 얼굴에 그림을 그린 게 들키면 선생님이 심한 벌을 줬어. 어떻게? 손으로. 미안해. 나 뭔 대체 무슨 학교가 그런 식이래? 내가 살아있을 때 초등학교는 보통 이랬어. 그거 안 됐네. 괜찮아, 나 옛날 일인걸. 솔직히 내가 살아있던 시절 자체가 오래전 이야기야. 생각만 해도 울음이 나올 것 같아. 그치만 너 같은 신참이 나타나서 요즘 세상이 어떤지 말해주거든. 훨씬 나아진 것 같아. 제빵사, 네 얼굴을 보여줄래? 뭐라고? 부탁할게. 다른 사람 얼굴을 본 지도 한참이거든. 안 돼, 안 돼, 안 돼. 내 얼굴은 진짜 안 보는 게 좋을 거야. 왜? 얼굴이 별로거든. 그러지 말고. 방금 그렇게 얘기를 나눠놓고 얼굴 좀 본다고 생각이 달라지겠어? 야, 그치만 부탁할게. 그래, 고마워. 그치만 경고했다. 왜? 너 사실은 빵이야? 아, 헤헤. 아차, 까먹고 있었네. 자, 어때? 보여? 그... 흉하지? 리퍼가 되어 공터에서 지내면 점점 얼굴이 왜곡되어 가서 아예 잃어버리게 돼. 그리고 무슨 경우든 눈이 가장 먼저 사라져. 눈이라고? 수면을 봐봐, 라벤더. 물에 비친 모습을 내려다보았다. 눈이 원래 까만 게 아니라 빈 눈구멍이구나, 헐! 빈 눈구멍이 당신을 마주본다. 그림은 우리 중 다수가 서로의 얼굴을 보는 게 매우 불편해서 가면을 만들었어. 우리 얼굴이 비친 모습을 볼 땐 몸살이 쳤어. 우리 자신이 서로가 불편했다고. 그러니까 이 가면은 위안책이야. 서로의 얼굴을 보고 그걸 떠올리지 않아도 되거든. 우린 우리 얼굴을 안 좋아해, 라벤더. 누구라도 사람이 아니라는 기분은 안 좋아해. 그림은 예술 감각이 별로긴 하지만 말이야. 해골밖에 못 그리거든. 언젠간 네 얼굴을 본다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 왜, 있잖아. 네 얼굴은 대부분이 멀쩡하니까. 널 놀래키고 말았지? 자, 가면은 다시 쓸게. 아니야, 그러지 마! 에? 물론 충격은 받았어. 그치만 가면 뒤에 얼굴을 숨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 네 모습이 어떻든 난 상관없어.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가면은 벗어도 돼. 알았어. 'We're not far from where we need to go now.' 뭐라는 거야? 이제 갈 길이 얼마 멀지 않았다는 뜻인 것 같아요. 싸대 킥! 그렇게 괴롭히던 애가 이제 한방이네. 초반엔 얘를 어떻게 잡아 도대체. 턴이 왜 이렇게 빨리 돌아 막 이랬었는데 내가 스탯을 하나도 안 찍었으니까는 빠르지 이놈아.
영력? 영력 20을 주네. 야, 많이 준다. 제빵사? 어? 네가 처음 왔을 땐 어땠어? 수학하는 법을 배우고 그랬을 때. 헤, 지금 너에 비하면 한참 뒤떨어졌어. 나서 휘두르지도 못했다니까 정말 부끄러웠지. 그리고 고통스러웠어. 고통스러워? 집이 그리웠거든. 다른 생각은 도저히 하지 못했어. 오븐에서 꺼내지길 기다리는 빵에서 나는 냄새라든가. 나도 집이 그리워. 아, 슬프게 만들려는 건 아니었어. 바게트 먹을래? 헤, 고마워 제빵사. 제빵사의 얼굴 이 어떤 곳에서 바게트를 집었다. 참만해. 속에 더 들어있어? 어, 이 안에 많이 들어있어. 항상 창고 대신에 써. 대단해. 걸어다니는 미니 냉장고 같은 거네. 멋지다. 그렇지. 이 선택지는 뭐야? 다 왔다. 다 왔어. 우와. 그림은 모두를 여기에 데리고 오고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곳이야. 저기 있는 작은 동굴은 건넘의 관문이라고 해. 건넘? 건담 아니고? 죄송. 수확된 유령들이 가는 곳이야. 너도 충분히 세지면 저기로 가게 될 거야. 나보다 먼저 다른 리퍼들이 저기를 지나가는 걸 봤어. 살아있는 영혼이 지나가는 것도 봤어. 그것들은 다시 생명을 얻는다고 그림이 말했어. 그 영혼이란 건 어떻게 생겼어? 유령이나 리퍼랑 다른 모습이야. 초록색으로 빛이 났어. 다른 것들이랑은 달리. 오! 동생 말이 사실이네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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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건... 주머니 속에서 무언가 요동친다. 안을 내려다보았다. 라벤더, 쟤야! 내 혼을 가져간 유령이야! 그게 정말이라면... 놓아줄 수 없지. 다짓! 서둘차! 다짓! 숫가! 두 대? 백 영력. 드디어 이 혼이 있으면 TV가 되살아날 수 있어. 제 뒤에서 뭔가 들고 있는데 이거? 저 뭐야, 밀대 아니야 밀대? 이제 그림에게 보여주기만 하면 돼. 어? 티미, 네가 집에 헐, 이렇게 뒤통수를 쳐맞는다고? 저기 괜찮아? 얘 일어나. 얘? 제빵사가 없어졌다. 혼도 보이지 않는다. 티미? 후드주머니에서 미약한 움직임이 느껴진다. 아직 있구나. 찾아서 다행이야. 정말이지. 또 이러지 마. 신참이 혼자서 나가는 건 무모하다고. 제빵사는 어딨어? 아? 세 번째 동굴로 달려가는 걸 봤어. 있잖아, 저기 관문으로 통하는 길 말이야. 걔도 부활하고 싶어서 그랬구나. 어떡하냐? 왜 거기로 가는진 전혀 모르겠어. 목숨을 걸고 싸울 수도 없잖아. 걸고 싸울 목숨도 없고. 야야야, 어디가? 최대한 빨리 그림을 찾아줘. 그림을 보면 제빵사가 혼을 갖고 사라졌다고 전해줘. 건너배 관문으로 가서 거길 지켜달라고 해줘. 아, 응, 그래. 고마워. 아, 뭐, 밑에 뭔가 대사가 있었는데 넘어가 버렸네. 세상에, 믿을 수 없어. 방금 제빵사가 이 벽을 뚫고 달려가다가 나간 걸 봤어. 인사도 안 하더라.
이 동굴을 탐사하려면 틈새를 뛰어넘어야 할 수 있단다. 그리고 폭포에 숨겨진 구역도 있을 수도 있지. 쟤 뭐야? 제빵사? 저기 벽에 난 구멍으로 나오는 걸 보긴 했는데. 아니 근데 솔직히 난 제빵사 이해해. 아니 동생의 혼일 거라고 누가 생각을 하겠어. 그냥 초록색 혼이 보이니까 어? 부활 가능, 쌉 가능. 오 예! 나 부활할 거임! 뭐야 이거? 그 아가씨다. 안녕, 저기 그림을 찾으러 갔거든. 지금은 일이 있어서 자리를 비웠어. 일? 응. 그림은 시간의 반을 공터 밖에서 보내거든. 몰랐어? 하루 종일 리퍼들이랑 티파티나 할 일 없잖아. 언제 돌아와? 글쎄, 여긴 시계가 없어서. 전화는 어때? 아, 그거라면 걱정하지 마. 공터 있는 모두가 일이 있으면 그림한테 말을 할 수 있으니까. 제빵사는? 그림이 오면 금방 찾아내겠지. 그렇게 오래 못 기다려. 누가 녀석을 쫓으러 같이 가줄 수 없어? 지금 혼을 들고 건너면 관문을 지나가려고 한다고. 거기로 가던 동굴은 폐쇄된 지 오래야. 넘어가야 할 리퍼는 그림이 직접 데리고 순간이동을 해. 공터에 있는 아무도 거기에 직접 갈 정도로 세지 않거든. 다른 리퍼도 아니고 그 제빵사가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진 않은데. 이건 재앙이야. 이래선 티비가. 그런 생각은 안 되지. 좋아, 내가 직접 쫓아가야겠어. 아, 정말로? 방금 전만 해도 쓰러져 있었잖아. 시간이 없어. 그래, 필요한 게 있으면 제과점에서 물건을 사는 거 잊지 마, 알았지? 조수가 있으니 걔한테 말하면 돼. 많이 어렵나 봐. 세상에, 신참이잖아? 조수 제빵사네요. 네가 공터를 아주 뒤흔들어 놓았어. 여기에 온 지 고작 몇 시간밖에 안 됐는데 살면서 이렇게 많은 소문을 듣는 건 처음이야. 그래서 제빵사가 뭘 한 거야? 직접 듣고 싶어. 뒷담이나 하러 온 게 아니야. 그래 쌀쌀 맞아. 오늘은 뭘 줄까? 으시시 맛있어. 음침한 그림이 제일 좋아함. 두 번에 걸쳐 나눠 먹자. 초콜릿 케이크. 와우, 500? 우유를 잘못 쓴 우유통이다. 오. 그래서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림장을 만나러 가야 되나? 그냥 나 혼자 가면 되나? 그곳으로? 가자 가자. 열려있네. 죽음 동굴. 방금 제빵사였나? 누가 이 리퍼를 쓰러트린 듯하다. 와, 제빵사 엄청 센가봐요. 힘숨진? 아, 근데 너무하네. 진짜 뭔가 정을 다 줬는데 말이야. 길이 좀 어렵네. 왜 이건? 영력 20. 길이 어렵지 않네요. 여기가 비밀 루트였구만. 자, 맞짱 뜹시다. 아, 잠깐만. 미안한데, 나 스탯을 아직 안 찍었거든? 아, 그래도 두 대네. 아, 영역 완전 개 퍼주네. 이게 캐주얼 모드가 몹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한번 잡았을 때 영역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탯을 빨리빨리 찍고 진행하라고. 약간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이거 지금 100. 하, 좀 높네. 피터 올리는 게 제일 빡세구나. 속도도 지금 많이 느려요. 와, 25. 1씩 오르다가 갑자기 5가 뛰네. 얘도 25. 아, 근데 특수는 내가 잘 안 쓰는데. 애초에 스킬이 없어가지고. 영역이 부족하다. 가자. 덤벼. 넌 왜 투명해?
성공! 핫! 와, 121. 핫! 잡아, 뜯기! 여긴 뭐야, 바깥으로. 에? 50 영역. 뭐야, 이거? 못 가! 저기 뭐가 있는데, 못 가! 뭐야, 이 버섯! 에? 뭔데? 에? 뭐지? 무너진 다리 못생겼다고? 나머지는 탄자국으로 덮여있다. What? Hello. 아 너무 지나갔는데? 그래도 데미지는 잘 들어가군요. 아까 그 앞치마같이 생긴 거 뭐였지? 진짜? 저기 누나, 그거 머리에 튀는 불꽃은 뭐야? 몰라, 상관없겠지? 누나가 그렇다면야. 머리 위에 튀는 불꽃이 있어? 그게 뭐야? 어? 터지나 혹시? 어! 유령들이 사라졌다. 헐, 다리가 끊어졌네? 이제 이걸 어떻게 건너가지? 누나 진정해. 진정? 네 목숨이 달린 일이잖아. 알아. 아, 미안해 티미. 괜찮아. 그치만 되찾지 못하면 어쩌지? 적어도 같이 행복하게 시간을 보낼 순 없을까? 이런 분위기는 도저히 못 참겠어. 이 혼을 되찾아줄게. 그리고 나도 좀 여유를 보일게. 널 위해서. 자, 다른 길을 찾아보자. 초조한 나머지 가까운 사람한테 화를 냈군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사람은 얘밖에 없겠지? 어? 잠시만요. 아래쪽에 왜 유령이 생겼죠? 어? 와우. 저기 팀이 생각을 좀 해봤는데 잠깐은 나와 있어도 될 것 같아. 에? 계속 거기에 숨어있지 않아도 된다고. 야호! 잠깐 팀이. 그래도 규칙은 있어. 내가 싸울 때나 주변에 누가 있을 때는 나오면 안 돼. 유령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야. 알았어? 응, 알았어. 이제 팀이와 대화할 수 있다. 대화하려면 주머니를 열어 팀이를 선택. 쟤 뭔데 자꾸 도망이 아니라 미친듯이 왔다갔다 하네요. 팀이와 대화. 누나, 누가 날 잡아가거나 그럴까봐 주머니 속에 있으라고 했지? 그랬지. 그 무슨 일이야? 여기 리퍼가 한 명도 없어. 아무도 따라오고 있지 않아. 누가 널 보고 있겠어? 유령들. 그치만 너도 유령이잖아. 널 해치진 않을 거야. 어, 그래? 어떻게 하는 거야? 그야, 날 해치려드느라 바쁘니까. 하... 그럼 나도 도와줄게. 나도 수학 도와주게 해줘. 잠깐, 왜 고개를 돌리는 거야, 누나? 귀여워. 선빵 제일! 짠! 내가 두 턴 앞선다! 개꿀! 이 밑에 뭐 있나? 숫자! 숫자! 강화를 했는데 항방이네. 저 밑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난 저길 가야만 해요.
어머 귀찮아. 아 저 유령 볼 때마다 자꾸 타이어 생각나요. 그 걔 있잖아 둥글둥글하게 생긴 구름같이 생긴 애. 이름이 뭔진 나도 몰라. 오우 오우 예스 베이비. 영역 20 많지 않군요. 어? 버그다. 제작자님 여기 벽돌 버그 있어요. 뜯어! 쏴! 자! 다칫! 잡고 뜯어! 뭐야? 다 어디가? 밑에 길이 보이는데 어떻게 지나가지? 저렇게 많은 유령을 한꺼번에 상대할 순 없는데. 잠깐 기다리면 사라지지 않을까? 여길 떠나고 있잖아, 보여? 사라지지 않으면? 방법을 찾아야지. 그리고 잠깐 쉬는 게 누나한테 좋을지도 몰라. 피곤해 보여. 아, 그래 보여? 미안해. 좀 쉽시다. 도트 되게 잘 찍었네요. 아빠 기억해? 응? 아빠 말이야, 요즘 들어 아빠 생각을 했거든. 여기에 온 뒤로 아빠가 있는 건 기억나. 그치만 기억이 애매해. 좋은 분이셨어. 자주 웃으셨고. 그때 넌 너무 어렸지. 내 잘못인 것처럼 말하지 마. 당연히 아니지. 네가 있어서 잘 견딜 수 있었어. 난 아빠가 정말 좋았어. 엄마도 좋아. 그치만 두 분께서는 마지막까지 많이 싸우셨어. 돈 때문에. 아빠는 쉽게 스트레스를 받으셨어. 원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는데 싸움 때문에 더 심해졌지. 결국 위독한 지경이 되었어. 위독? 위험해졌다고. 그땐 이미 싸움도 그만뒀지만 결국 돌아가셨어.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는 함께 뭉쳐야 했어. 하지만 엄만 우리한테서 멀어졌지. 그때 난 어떤 식으로 엄마를 탓했던 것 같아. 싸움 때문에, 우릴 멀리한 것 때문에.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못된 줄 알면서도. 아니 전혀 못되지 않았어. 왜 그렇게 생각해. 엄마가 잘못을 했지. 무엇보다 싸움 일부는 아빠 탓도 있었잖아. 잘 모르겠어. 솔직히 말해서 부모님이 싸울 때 가장 싫은 점은 한쪽 편을 들어야 할 것 같다는 기분이 된다는 거야. 적어도 팀이 너는 겪지 않아도 돼서 다행이야. 힘든 때였어. 한동안은 엄마가 집안일을 하지 않았거든. 그리고 우린 돈이 필요했어. 보험이... 아 잠깐, 너는 보험이 뭔지 모르지? 신경 쓰지 마. 아무튼 엄마는 바깥에 오래 나가 계셨어. 그래서 나 혼자서 집안일을 하는 법을 배웠어. 장보기, 설거지, 빨래. 난 오랫동안 혼자였어. 혼자였을 수도 있었지. 집에 네가 있었으니까. 넌 어리고 혼란스러웠으니까. 무슨 일이었는지 제대로 몰랐지. 넌 영향을 받지 않은 거야. 숙제를 마치고 집안일도 마치고 나면 너와 놀았지. 정상이었던 건 너뿐이었어. 그리고 일이 좀 진정되고 나서야 엄마가 집에 좀 더 오래 있을 수 있었어. 그리고 네 덕분에 엄마가 많이 웃으셨어. 하지만 나랑 엄마 사이에는 별 대화가 없었어. 사이가 예전만 하지 않았으니까. 왜 이 얘기를 하는 거야? 몰라. 나도 이제 곧 죽나봐. 데드플렉을 세우는 중이야. 누군가한테 털어놓고 싶었어. 그럴 기회도 없었고. 길이 열렸다. 이제 지나갈 수 있겠어. 서두르자. 정말 괜찮겠어? 뭐? 내 걱정은 하지마, TV. 오히려 네가 더 걱정돼. 이제 가자.